영화 평론가 양윤모 선생의 법정 구속은 사법 살인이다. 양심수 양윤모를 즉각 사면 조치하라. 양윤모 선생은 제주 출생으로 평생 영화 평론가로 살아온 인물로서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던 영화인이다. 그런 선생이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알게 되어 강정 마을에 방문한 이후 강정 해안가의 구럼비 바위와 사랑에 빠져 구럼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는 양윤모 선생의 모든 언행을 비추어보면 선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선생은 구럼비 바위의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민의 삶과 맥을 같이 해온 바위로서 문화인류적 가치와 영성적 가치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목소리 높여 호소해 왔으며 구럼비 바위에 중덕사라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아예 구럼비 바위에 칩거하며 저항하다 체포와 구속이 반복되어 왔다. 구럼비 바위는 해저화산의 활동으로 바닷속에서 융기되어 올라온 독특한 화산암 지형으로 길이 1.2km에 달하는 하나의 너럭바위이다. 성분도 물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고 제주도의 희귀한 조면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이 솟아나오는 용천수가 50여 곳에 이를 만큼 민물과 고인물이 많아서 국내 유일의 안반 습지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멸종위기에 동식물이 대량으로 서식하고 주변에 총 180여종의 야생화가 사시사철 자라나는 살아 숨쉬는 바위라고 자부하는 강정마을의 보물 중에 하나이다. 구럼비 바위는 제주 지명사전에 고유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이 구럼비 바위를 제주도 어디가나 널브러져 있는 바위라며 까마귀쪽 나무의 제주 방언인 구름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명칭이라면서 일반 명사화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여 발파를 강행하고 있다. 양윤모 선생은 자신의 몸이 찢기는 심적 고통을 호소하며 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폭력적인 행동이 유발되었고 그로 인해 세 차례나 구속되었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단식 투쟁으로 구속의 부당함과 목숨을 걸고 저항하여 왔다. 법원이 그러한 양윤모 선생을 1심 판결보다 훨씬 중형인 1년 6개월의 실형을 언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상고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직 미결수임에도 도주의 우려를 핑계로 법정 구속을 한 것은 법원이 대선 결과를 의식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양윤모 선생은 제발 강정마을을 떠나라고 사정해도 떠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도주의 우려가 있단 말인가. 또한 작년 가을 보석 심사 때 향후 자신의 양심에 입각하여 물리력을 통한 저항은 자제하겠다는 말에 책임을 가지고 강정마을에서 상주하는 동안 직접적인 공사방해 활동을 자제해왔으며 재판기일마다 법원에 성실히 출석하였던 선생을 대법원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자유의 몸으로 변론한 기회마저 박탈하였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이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자라는 이유 하나로 빚어지고 있는 사법적 탄압이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권이 행정권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반증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니만큼 더욱더 국민을 향해 정부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부는 3만 이상의 희생자가 나온 4.3의 비극이 벌어진 섬 제주에서 또다시 700여 명에 이르는 연행자와 23명의 구속, 480명에 이르는 사법 처리도 모자라 법정 구속을 강행함으로써 탄압 전국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양윤모 선생은 구럼비다. 그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구럼비의 화신이다. 정부와 해군은 구럼비를 철조망과 펜스로 가둬 놓고 파괴하고 있고 사법부는 양윤모 선생을 가둬 놓고 죽이려 하고 있다. 양윤모 선생은 죽기 전에는 교도소를 나오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결국
사법부가 선생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선생이 차가운 옥중에서 목숨을 잃게 할 수 없으며 탄압에는 더욱 강력하게 저항해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4일 영화인 양윤모를 진정으로 아끼는 강정 주민과 평화지킴이 일동. 네, 이상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